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 그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앞부분에 그 지금 이제 심화이론 들어왔기 때문에 기초적인 설명을 좀 생략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1월달 조세 총론 부분 강의를 좀 이렇게 인강을 빠르게 한번 그냥 용어, 무슨 얘기 했는지 용어를 한번 익히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월달 조세 총론 부분만이라도 강의를 좀 듣고 오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요 진도에 맞춰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인데요. 20페이지.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생략하지 않고 계속 반복됩니다. 시험장 갈 때까지.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을 또 추가해서 이제 심화된 이론들을 또 새롭게 또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들은 용어를 좀 익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시면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요.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세법 내용을 우리 시험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이 어떤 거고, 부동산을 보유 이용 시에 가지고 있을 때 낸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여러분 갖고 계신 기본서를 보시면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조세 총론.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조세 총론 부분이 처음 초심자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고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 조세 총론이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30회 시험 같으면 여기서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대개는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처음에는 낯설고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얘기합니다.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또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국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하고 국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부동산 세금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시험 문제 지방세에서는 8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 국세에서는 7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출제 비중이 최근에는 좀 높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법은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40문제 구성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법은 항상 얘기하는데 출제 문항 수는 작지만 효자 과목입니다. 그래서 만점자가 나오는 유일한 과목이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 또 세법을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가면 여러분 삶에 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실무에 나가서도 제일 또 중요한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냥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공부하시면 또 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살아가면서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적법이 30%, 등기 공시법 중에서 지적법이 30%, 등기법이 30%, 또 그 다음에 세법이 40%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공시세법을 하나로 봤을 때 전략은 지적하고 세법에서 70%잖아요. 여기서 이제 점수를 따고 등기법에서 세이브하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이요, 제가 이제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제 여자 동창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좀 소개해 드렸고, 지난번 일요일 과정에서는 제가 어떤 합격생의 그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바로 그냥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요, 매매해요. 자, 매매한다 그러면 두 사람 만나서 우리가 계약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치르고, 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매수인 을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등기 이전까지는 아직 안 됐어도 이 매수인 을은 이 부동산을 갑으로부터요,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이 취득자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조세 부담 능력이라고 하는데,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이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겠습니까?
예? 잔금 치렀을 때, 자, 이 취득세는 어떤 세금을 해요? 취득세를 냅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을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또 만약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거나 또는 돈을 갚아요 말소 등기한다거나 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 설정 등기하거나 또는 말소 등기 같은 걸 할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이번 순환부터는 알고 있으면 아는 척을 하시는 것이 예, 세법 수업의 미덕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다? 그럼 대답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아, 틀리든 말든. 예, 그래서 아는 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무슨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말소 등기 같은 거 할 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어떤 세금 냅니까?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럴 때는요. 이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나중에 자세히 배겠지만 2000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자세히 배우는데 2011년도에 신설되는데 그 전까지는 등록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 등을 할 때 내는 등록세 그리고 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두 개 세금을 통합해서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채웠어요. 등기 전 안 됐어도요 어떤 특정한 날 6월 1일인데요.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등기 안 됐어도 잔금 치러서 어떤 재산을 사실상 소유, 보유하게 되면 그 보유하는 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재산세가 부과되고요. 또 그 다음에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국세 중에서요,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 중에서 어떤 재산 보유에 대해서, 자, 또 그 보유 기간 동안 법에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한번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따집니다. 개인별로 했을 때, 을이 만약에 이 부동산 말고 또 다른 부동산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별로 이 전국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 토지면 토지 가격을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할 때 부과된 그런 세금입니다. 제가 항상 종합부동산세는 결혼 안 한 미혼 남녀 수강생들한테는 꼭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 남친이나 여친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좀 마음에 안 들겠어. 결혼할까 말까 고민될 때 물어보라고 그랬죠? 혹시 니네 집은 종합부동산세 내냐? 이렇게 물어보고 갔다 오더니 오빠 우리 집 그거 종합부동산세 그거 낸대. 야 나랑 빨리 결혼해. 이렇게 그랬죠? 또 오빠네 집은 종합부동산세네? 자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야 우리 집 그 종부세인가 그 종합부동산 그거 낸대. 오빠 빨랑 결혼해.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종합부동산세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최근에 뭐 대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많이 늘었지만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 우리 주택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분 종부세는 전국으로 봤을 때는 3.5% 해당되는 주택들이 종부세 대상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3.5%밖에 안 되잖아요. 전국으로 따지면 서울로 따지면 뭐 한 16% 주택분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종부세 그래서 그런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매도인 갑 입장에서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등기 전까지 안 해줬어도 잔금을 받았을 때 갑은요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가지고 양도했다고 봐서 갑에게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이 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뭐가 부과돼요? 법인세.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보세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그래서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따 보겠지만 우리 지방세와 국세에는 많은 세금들인데 그중에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얘네들 5개 세금을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외의 세금들은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되거나 아니면 한번 딱 한번 출제되고 그 이후에 출제되지 않거나 또는 시험과 관계없는 그런 세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이 다섯 개 세금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출제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린 전에 이 취득세라는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그 자치 구가 과세 주체가 돼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강남구가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러면 해운대구가 과세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우리가 흔히 도세라고 얘기해요. 도세. 도가 과세주체가 된다 그래서 도세라고 얘기하는데 시군이 아니라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라는 세금은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가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재산세 같은 세금을 우리가 시군세 이렇게 얘기해요. 시군세.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죠. 그래서 지방세고요. 지방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세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입니다. 국세도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비중을 말씀을 드리면요.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서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31회 시험만 취득세가 한 문제 반 나왔어요. 취득세만의 문제 한 문제, 또 등록면허세랑 또 묶어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이 등록면허세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취득세에서 문제가 적게 나온 것은 뭐 이례적이었고요. 한 세 문제 정도 올해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등록면허세에서 한두 문제가 원래 출제되는데 작년에만 두 문제 반, 정확히 얘기하면 정답이 등록면허세에 있었기 때문에 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올해는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작년처럼 이례적으로 또 취득세에서 또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고 등록면허세에서 두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어렵지 않고 또 공부할 양도 적고 또 그 다음에 문제 지문도 되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면 좋은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세 문제 정도 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에서는 한두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하고 어렵냐 그러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자, 근데 대개 양도소득세에서 여섯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한 세 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한 두 문제 정도가 또 계산 사례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가끔씩 굉장히 시간 내에 여러분이 풀기 어렵거나 아니면 좀 복잡한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세법의 내공이 탄탄해야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한 세 문제 정도,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무난히 또 맞추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이게 대여섯 문제 출제되고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세금이 어떤 거냐면 취득세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재산세 세 문제 나오는데 재산세 문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재산세는 어렵지 않고 대체로 문제를 또 우리가 무난하게 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제가. 그래서 보시면 우리 부동산 취득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또 그런 세금입니다. 자, 대표적인 재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부세요. 우리가 흔히 줄여서 종합부동산세를 종부세 이렇게 얘기하죠. 양도시에 부과되는, 처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8대 내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조세총론 있잖아요. 조세총론, 우리 오늘 공부하는데,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조세 총론 한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30회 시험 같으면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대개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작년에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조세 총론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 그러면 조세의 의의요. 조세란 게 어떤 거냐 공부하는데 제가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조세란 거 이런 거 아니냐 해서 자세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지난 순환에 이어서 올해 오늘도 조세의 의의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거고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만 바로 제가 찍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분류,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를 하는데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주요 세금들의 특징,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조세 분류는 시험에 가끔씩 또 출제가 되는 자 그런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작년에는 31회 시험에서는 징수 방법이요. 요거 용어를 알고 있는지 묻는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용어 알고 있는지 묻는 조세 용어 부분에서 징수 방법의 용어를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도 그런데 이 징수 방법은 시험에 간접적으로도 뒤에 강론하고 연결돼서 간접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세금은 있잖아요.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과세 주체,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세금 내라고 날라오는 세금 있죠? 근데 또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 주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납세 고지서라는 것이 국세는 이제 올해 용어가 바뀌어서 납부 고지서로 바뀌었고 지방세는 그대로 아직까지 납세 고지서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때는 납세 고지서 어떨 때는 납부 고지서 그러더라도 그냥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국세 공부하다 보면 용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지방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학자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용어를 달리하는 것도 있지만 또 국세는 개정이 되는데 지방세는 아직 개정이 안 돼서 내용이 또 틀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간에 납세 고지서, 납부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그랬는데 납부 기한 내 고지서 받고서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겠죠? 또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제재,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이런 얘기요. 또 국세는 이제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자,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작년에 국세는 개정이 있었고 올해 지방세는 개정이 되려고 입법예고가 나왔다가 12월 29일 작년에 말에 갑자기 또 저 시행시기를 연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이 좀 이제 혼란스럽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가산세와 가산금은 또 잘 주의해서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있잖아요.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이게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되고 또 확정된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자 그랬을 때 출제 비중을 말씀드리면 출제를 보면 이 조세 분류 여기서 이제 30회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징수 방법 작년에 용어가 이거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31회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여기를 보면 요 28회 때 나왔는데 성립에서 29회 때 나왔고요. 그래서 작년 31회 시험에 여기서 안 나왔어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올해는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세금이요 국세 지방세 이 조세 채권이라고 하는데 조세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세금은요 채무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 매각 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이 세금은 담보가 없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요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이게 뭐냐면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입니다. 근데 원칙이니까 또 예외가 있겠죠?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예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요. 시험에서 자 여기 이제 보면 원칙 여기서 뭐 29회 또 예외 30회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3년 연속 나올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작년에는 소홀히 했었는데 올해는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좀 주의해서 여기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조세 불복 절차요. 우리가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습니다. 부당한 처분을 받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장 뛰어가서 그냥 세무서에서 공무원 나오라고 소리치고 뭐 하고 그러면 나만 손해죠.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조세에 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어요. 조세에 관해서 세금에 관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권리 구제를 받고 불복을 해야 되는데 이 관련한 얘기. 이게 이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유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예전에 옛날에 23회 시험 때 한 번 딱 나오고 또 25회 시험 때 종합문제 한 번 나오고 그러게 안 나오다가 30회 시험에 한 번 또 독립범위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조세 불복 절차 그래도 또 개정 내용이 올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조세 불복 절차도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조세 총론은요 국세 기본법이란 법 그다음에 지방세 기본법 또 국세 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그래서 이런 법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공부할 양이 뭐 엄청 많습니다.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라든가 아니면 세법의 1차 과목이라든가 이러면 제가 그런 부분도 강의하겠지만 우리가 세법 절대평가죠. 우리 중개사 시험 절대평가죠. 또 세법 2차 과목이고 또 출제 비중을 봤을 때 뭐하러 그런 것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부분까지 샅샅이 찾아서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출제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왠지 꼽히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찍어서 또 강의를 해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조세 총론을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20페이지 펴입니다. 20페이지. 고개를 한번 드시고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목 운동부터. 반대로 돌리시고 자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자 2주에 한 번씩 뵈니까 그냥 얼굴 잊어버리면 한 번씩 오기나 오는데 그래도 역시 또 그 사이에 또 익숙한 얼굴들은 벌써 또 얼굴이 익숙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20페이지 보니까요 조세 총론 서설에서 조세 개념과 분류 용어 정의에서 이 조세 개념과 특징은 읽어보시는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때 꼭 처음 공부하는 분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세요. 밑줄은 안 그셔도 되고 그냥 꼭 한번 여러분들이 아 저 세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번 처음 공부하실 때 읽어보시면 되고 21페이지 양갈 5번 납부 방법입니다. 자 기본 이론에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들은 생략하지 않고 제가 조금 빠르게 한다는 것뿐이지 다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1, 2월 강의만 계속 반복해서 뭐 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인강 수강생 중에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3, 4월 때 계속 또 중요한 내용만 압축해가지고 또 반복을 해드리는데 뭐하러 1, 2월 강의만 듣고 있어요. 또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해서 배울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3, 4월 강의를 계속 따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양가로 5번 납부 방법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납부 이행의 방법인데 세금 납부는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이것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봅니다.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하느냐 납부 이행 방법에 관한 건데요. 이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금 납부 이행의 방법에 관한 얘기인데 납부 이행의 방법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화폐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금 납부는요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죠. 네. 뭐 돼지 키우는 사람은 돼지 끌고 오고 소 키우는 사람은 소 끌고 와서 세금 내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납부는 금전 납부입니다. 또 세금은 일시불 납부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겠죠. 네. 그래서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납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세금이나 물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물납할 수 있는 세금들이 정해져 있고, 또 그다음에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 요건과 절차는 강론에서 배우는 거고요.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용어를 익히면서 또 허용되는 세금들만 정확히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일시불납부 원칙에 의해서요, 세금은 분할납부, 나눠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뭘 주의하셨냐면, 신용카드로도 세금 납부할 수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신용카드 납부면 그 할부로 하니까 분할 납부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구조냐면, 신용카드 납부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자, 한 번에 세금을 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과 이제 그 신용카드 회사하고 약간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할부로 수수료 내면서 할부로 이걸 내는 것뿐이지, 카드 회사한테 할부로 내는 거지, 세금을 나눠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카드 회사에서 일시불로 냅니다, 여러분. 자,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할 납부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췄을 때 일정한 세금만 이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 여부를 이렇게 딱 용어를 익히시고 허용되는 세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 물납이요, 지방세에서요 물납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물납할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다른 세금은 안 되고요,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재산세만. 그래서 시험에서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는,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여 허용된다. X입니다. 뭐만요? 재산세만. 아무 물고기 넘어가면 안 돼요. 다른 세금 안 돼요. 국세에서 물납은 요거 상속세라는 세금만 허용됩니다. 아는 척 하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자, 어떤 거? 상속세만. 상속세라는 세금만 물납에 허용됩니다. 다른 세금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를 한번 볼게요. 이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들이 있는데, 자,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들 한번 봅니다. 지방세에서요, 분할납부는요, 어떤 게 허용되냐면, 역시 재산세가 허용이 됩니다. 재산세가.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자, 봅니다.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들, 먼저요, 종합부동산세 있죠? 허용이 됩니다. 줄여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허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자, 그 다음에 또 뭐, 그 외에도 많은 세금들이 있어요. 상속세 허용이 됩니다. 상속세. 또그 다음에 증여세. 또 뭐, 법인세 허용이 되고, 농어촌특별세 등이 허용되는데, 일단 이렇게만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요.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뭐요? 상속세. 그렇습니다. 상속세가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허용 여부를 꼭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다섯 개 세금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우리 시험에 중요한 세금들, 부동산 세법 출제되는 중요한 세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러면 자, 얘네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보겠습니다. 허용 여부를, 자, 표로서 우리 주요 세금들로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 여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물납, 자, 허용되면 O, 아니면 X를 큰 소리로 외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물납, 허용되면 O 아니면 X요. O, X. X입니다. 물납. 등록면허세 물납 O에 X예요. X입니다. 재산세는요, O 허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요, X입니다. 양도소득세는요? 네, 양도소득세 X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상속세는요? 상속세는 O입니다. 증여세는요? X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허용이 되고, 자, 허용되는 세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 다시 한번 또 주요 세금들로 살펴보겠습니다. 분할납부 취득세는요? OX예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X. 망설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X입니다. 자, 재산세는요? 오. 종합부동산세? 오. 허용되고, 양도소득세? 오. 상속세? 오. 증여세? 오입니다. 자, 그러면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뭐예요? 재산세예요. 재산세가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이고,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뭐? 상속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꼬시도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뭐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 뭐 취득세 물납할 수 있다는 등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등 아무리 꼬시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는 되는데 물납은 둘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허용 여부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 교재 양가로 5번 납부 방법입니다. 조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금전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세 의무자의 조세 납부 편의를 위해서요. 밑줄입니다. 상속세 및 재산세에서는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밑줄이요. 자, 그리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분할납부까지 해서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요 내용으로 딱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실력체크 문제 기본이론 때도 한번 풀었었는데 빠르게 한번 볼까요?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 보기 안 봐도 답이 일단 어떤 건지 알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만 찾으면 돼요? 재산세하고 상속세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본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얘는 물납 분할납부 다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요, 물납 돼요? 안 됩니다. 분할납부만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둘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뭐냐면 예전에 재산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까지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통합된 게 이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재산세로 들어왔는데 그게 재산세 도시지역분인데 나중에 처음 오신 분들은 배울 거고 기본이론 배웠던 분들은 제가 도시지역분 설계해 드렸었는데 어떻든 간에 재산세예요. 얘는 재산세. 자, 그러니까 골라야죠. 재산세니까.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이따가 용어 설명드리겠지만 특정 부동산부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 특정 부동산부를 뭐로 여러분들이 용어를 바꿔놓냐면 거기다가 지우고 예, 소방분으로 바꿔놓습니다. 소방분. 특정 부동산부는 이제 소방분으로 바뀌었어요. 이따가 제가 용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쳐놓습니다. 특정 부동산을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고쳐놓습니다.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자, 그래서 예,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소방분에 대한 거. 그래서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세금인데요. 자, 어떻든 간에 얘는 물납 분할납부 아까 허용 여부에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물납 분할납부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답은 우리가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재산세하고 물납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 골라라. 재산세하고 뭐만 찾으시면 돼? 상속세 찾으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다. 정답은 재산세만 골라야 되니까 1번만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22페이지로 갑니다. 조세 분류요. 이 2번 테마 조세 분류는 별 표시 하나 하시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가끔씩 이것은 또 조세 분류는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과세 주체란 말은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아까 과세 주체라고 그랬죠? 과세 주체는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거기 표에 보니까 국세와 지방세 세금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뭐 다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부동산 주요 세금들로만 이렇게 추려서 나와 있는데 얘네들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 포함한. 우리가 여기 지금 소득세는 양도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양도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예요. 양도소득세는. 그래서 여기 교재 보면 소득세라고 나와있기도 하고 그냥 양도세라고 나와있으면 그냥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일부니까. 어떻든 간에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해서 소득세에서 시험 문제는 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고요. 또 부가가치세도 옛날에는 한 문제씩 나왔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고요. 상속세, 증여세도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이고 옛날에는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그래서 얘네들 몇몇 특징만 살짝 알고 있으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자 한두 문제 출제되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얘는 조세 총론에서 지문에 깔려 나옵니다. 몇몇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독립하게 출제되지는 않지만 몇몇 특징 알고 있어야 되고 인지세. 농어촌 특별세는 자주 또 보게 될 건데 독립하게는 출제되지 않지만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보기에 깔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육세, 뭐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등에서 세금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개별 소비세, 주세 막 더 있는데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어떻든 간에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취득세에서 제가 서너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나오죠? 재산세 세 문제 나오고요. 자, 지방세는 얘네들 세 개 세금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는 이름이 지로 이름이,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방교육세 지, 지역자원시설세 지, 지방소득세 지, 지방소비세 지. 이렇게 해서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네 가지는 독립한 문제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작년에 처음으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지방소득세가 27회 시험 때 딱 한 번 독립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고요. 얘네들은 몇몇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보기에, 예, 보기에 깔려 나옵니다. 조세 총론에서. 그래서 몇몇 특징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는요, 이렇게 얘네들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 또 출제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물론 저희 주민세 같은 세금도 이따 배울 건데, 주민세도 독립하게 출제되지는 않는데, 근데 주민세 지방세인데요. 근데 예,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기에 깔려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등등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고 이렇게 이런 세금들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양가로 2번에 보면요. 지방세는 우리가 과세주체를 좀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가 정리해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지방세는 과세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는 과세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분류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부동산 관련한 7개 지방세 세금들 중심으로 과세주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자,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흔히 특광도 이렇게 줄여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주체인 세금, 특광도. 그래서 어떤 게 특별시, 광역시, 도가 부과하는 세금이냐 하면 대표적으로요, 취득세예요. 네, 취득세. 그리고 이름이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과세주체가 특광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오늘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자, 그래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같은 자원, 또 소방시설 같은 시설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 그 다음에 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원에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이따가 또 배웁니다.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또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 중요하진 않은데 얘는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안 중요한 세금인데 지방소비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이 다 알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국세인데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으면요,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지방소비세예요. 그래서 별명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인데 꼽사리 껴서 다녀요. 그래서 그냥 부가가치세 나와 있다 그러면 지방소비세 꼽사리 껴서 같이 다니고 꼽사리 껴서 받고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꼽사리 끼는 세금 어떤 거예요? 지방소비세 이렇게.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속해 있는 구가 과세주체가 되고 도가 있는 곳에선 도가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등록면허세예요. 등록면허세. 아이고, 오늘 그래서 아는 척 하는 게 미덕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는 척을 좀 하시는 분들이 저 상당히 있네. 그래도 1, 2월 달 그래도 우리가 격주지만 그래도 가르친 보람이 있네, 제가. 그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딱 1, 2월 과정이 끝났어요. 딱 돌아보면 뭘 배운 건지 막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막 그렇지만 그게 다 다음 단계
또 그 과정을 위한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뭔가 다 그게 쌓여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낫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구도가 과세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면요, 시군구가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어요. 시군구가 어떤 게 세금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재산세요. 재산세는 시군구세입니다. 시군구세고, 그 다음에 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근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주체가 되는 그런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특광시군 이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지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있죠.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지방소득세.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거 신고하실 때요, 뭐도 같이 계산하냐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가 되는 그런 세금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주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이름이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특광 도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별합니다,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네 가지는 전부 다 특별시 광역시세예요. 도에서만 차이가 나. 그래서 지방 소득세만 특광 시군. 나머지 애들은 다 뭐다? 특광 도. 이렇게. 자, 그다음에요, 우리가 특별 자치도하고요. 네, 특별 자치도, 제주 특별 자치도 있잖아요. 그런 특별 자치도, 세종 특별 자치시 같은 특별 자치시는 얘네들은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돼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11개 지방세 세금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예요. 취득세 그러면요,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록면허세 그러면 원래 구,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런 건데 당연히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되니까 그냥 얘는 생략하고 위에 있는 얘네들을 다 구별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관련한 7개 세금들을 중심으로 과세주체를 알아두시면 답고는 대상이 없는데요. 먼저 취득세는 과세주체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요? 구도. 재산세는요? 시군구. 그리고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뭐다? 특광 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특광 시군세인 게 지방소득세 말고 주민세도 특광 시군세긴 한데, 어떻든 간에 얘네들 중심으로 이렇게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7개 세금 중심으로 해서 딱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분류하는 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2번 조세 수입 용도의 그 구분에 따른 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법령에서 분류가 되어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자, 어떤 세금은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정해져 있는 세금이 있어요. 목적이 애초부터. 그래서 목적의 구속을 받고요, 그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세금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일반적인 운영 경비 충당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먼저 양가로 1번이요. 조세 수입 용도가 특정된 조세를 목적세라고 하고,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비에 국가나 지자체 운영 경비 충당하는 세금을 보통세라고 하는데, 자,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냐면 보통세예요.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경비 충당하는 세금입니다. 근데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된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22페이지 맨 아래요.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세 가지가 있고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목적세는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면요, 목적세는 머리글자를 따서 외우실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좀 지우고요. 자,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요, 목적세. 자, 먼저 보시면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조세를 분류하는데, 보통세예요. 외울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대부분 조세들은 다 뭐냐면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용 목적이 특정된 세금을 우리가 목적세라고 하는데,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국세 중에서 목적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요, 이 교육, 저, 이 상목적을 정확히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름만 보고 짐작만 하면 돼요. 상목적을. 교육세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겠어요? 교육, 그렇지. 교육재정, 뭐, 그런데.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기반 시설 확충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있어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것도 딱 보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쓸지 알겠죠, 여러분들? 네. 교통기반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환경 개선 정책, 이런 데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겠어요? 농어촌을 위해서. 자, 그래서 얘네들 세 가지가 국세 중에 목적세고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자, 어떤 게 되면 지역자원시설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자원에 대해서 또 소방시설 등 시설에 대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인데,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올해, 자, 이렇게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지금 이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하고, 그 다음에 또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으로, 특정 시설분으로 이렇게 세분화가 됐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어떻게 됐었던 거냐면, 소방부는 특정 부동산분이라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였는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재에서 지금 특정 부동산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소방분으로 고치시고요. 이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작년까지는 이게 특정 자원분이라고만 돼 있었는데 올해 세분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중요하잖아요. 어떤 자들에게 부과하냐면,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원자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또 화력 발전하거나 전기 생산하는, 또 그다음에 광물을, 지하 자원 광물을 채광하거나 또 지하수를 퍼올려서 온천수나 음용수로 이용한 자, 또 그다음에 뭐 이런 등등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입항 출항하거나 이런 자들에게 부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좀 접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거, 자원분과 시설분은 우리가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 소방분이 이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요게 이제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소방분이 중요한데, 얘네들 중에 세 가지 중에서 얘가 중요한 건데, 얘 어떤 세금이냐면,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하는 자에게 소방 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제가 얘 별명 하나 붙여드릴게요. 얘는 재산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 그러면 유유상종이란 말 안 떠오르세요? 저는 친구 그러면 유유상종. 뭐 부무유신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친구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유유상종 이게 떠올라요. 뭐냐면,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들, 물론 친구 그룹이 지금 있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삼총사, 저 포함해서 삼총사가 저의 가장 그 진짜 베스트 프렌드인데, 평생 친구가 되는, 중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주기 맞아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주기 맞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친구는 유유상종이긴 한데요. 다 또 저 맞는 건 아니에요. 아, 쟤는 또 왜 저러냐. 나 안 가. 뭐 그런 것처럼 얘 재산세 친구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인데, 앞으로 공부할 때 보시면요, 얘는 웬만하면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누가 같이 나와 있어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자, 그래서 재산세 많은 규정을 준용 따라가고 재산세와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친구라 다 따라다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웬만하면 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물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 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인데, 얘는 물납, 분할납부만 허용 안 되고 웬만한 건 다 재산세 따라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시면 지방세에는 지방 목적세 중에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국가 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와 구별이 됩니다. 지방교육세요. 자, 그래서 목적세 다섯 가지를 우리가, 이건 법령에서 분류하고 있는 거라 목적세 종류를 다섯 가지를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냥 머리글자를 따서
가볍게 외우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머리 글자를 따서 교교농찌찌입니다. 저를 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교교농찌찌입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외워라 격려하는 의미에서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교교농찌찌. 교 교육세, 교 교통이나 중한 경우세, 농 농어촌 특별세, 찌찌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 중에서 목적세 찌찌는 뭡니까?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이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이 목적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다 같이 목적세 어떻게 외운다? 교교농 찌찌입니다. 얘네들만 목적세입니다. 그다음에 어딜 보시냐면 그래서 거기 순서는 바뀌었지만 교교농 찌찌고요. 23페이지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간접세 직접세. 직접세 간접세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월달 2월달 기본이론 과정 때는 요거 용어 설명을 드렸어요. 저 우리가 공부하는 주요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시험에서 다음 중 직접세인 조세는 간접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그래서 이것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처음 오신 분들은 1월달 인강을 들으면서 용어 익히시면 되고요. 4번 봅니다.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독립세 부가세. 이거 잠시 쉬었다가요. 여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